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왠지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들지? 네, 첫 시작을 오늘 제가 했습니다. 원래 이제 삼님이 사회자로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1년간의 활약 끝에 네. 아, 이 빠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빠지고 정작 빠져야 될 제가 안 빠지고.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또 겸손 못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또 삼님이 또 언젠가는 또 복귀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네. 예. 아주 인사를 네,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저 없는 사이에 저를 빼고 도망가 버렸죠. 아, 그렇군요. 나중에 헬퍼 한번 부르시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게스트분과 함께한 녹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소개시켜 주시죠. 네, 태화강님이신데요. 태화강님은 월간지 쪽으로 역사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또 더불어서 역사이다 애청자이시기도 해서 오늘 이제 초청을 했고 또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태화강이라고 하고요. 예, 제 닉네임은 울산에 있는 이제 강 이름이 태화강입니다. 그래서, 클태자. 이제 화할 화자, 예. 크게 이제 화합하자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가야 되는 이상향이 타화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화강이라고 했고요. 하여튼 역사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아는 하는데 하여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이면 거기 방구대 안각화 가보셨나요? 예, 방구대 네. 안각화 가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부럽네요. 네. 네. 근데 울산이 고향이세요? 예, 원래 울산이 고향입니다. 아, 진짜 아래쪽에 계신 분 같네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혹시 아니, 약간 외모로 억양이. 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억양. 억양이요. 네, 아, 경상도도 이게 네. 억양이 알겠습니다. 내륙 지역 다르고 저 부산 지역 다르고 저 마산 아이고. 지역 다르고 진주 네, 지역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럼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한반도 남부 지역에 관한 또 녹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어제 패럴림픽 그 개막식을 봤어요. 그 개막식의 영상 중에 중간에 그 방구대 안각화를 공연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패럴림픽도 개막식을 따로 하나요? 아, 그럼요. 폐막식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못 봤네요.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그뭐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해서 뭐 TV에서도 지금 뭐 거의 생중계를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MBC나 이런 데서 90시간 정도를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10몇 시간 정도 배정을 안 했어요. 주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한 30시간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그래 뭐 아무리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4년의 노고 그걸 또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좀 중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멀쩡한 사람들도 사실 이 운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분들은 이제 뭐 신체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해낸다는 거, 그 세계의 어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 우리나라 사회 가치관 자체가 지금 보면은 너무 이 천민 자본주의랄까요? 거기에 물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신이 파괴돼가지고 그런 건데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나라에서 이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아, 조선시대예요? 예, 오히려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그 이 사람을 그런 분들 대우하는 게 더 못한 사회지 않나. 그냥 제도적으로만 이렇게 이 도와주고 있지. 실적인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분들이 똑같은 어떤 인격체로서의 대우는 하는 그런 의식은 좀 약하지 않나.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다비가 저기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반다비. 예.
자, 오늘 녹음에 이제 들어가야죠? 네, 게스트 분도 초청을 했으니까. 예. 이제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삼님이 없으니까 신상조사가 없어졌네요. 아, 근황 토크? 근황 토크요? 근황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네. 특별한 근황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으시군요. 없어요. 예.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오늘 주제와 아주 부합한 정 교수님의 특별한 근황이 최근은 아니라도 몇 달 전에 있었죠. 뭐, 진행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 네. 그래요. 네, 예. 특별히 답사를 다녀오셨 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대마도와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네. 임나 일본 부설. 예.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문제로 본다면은 영토에 대한 역사 왜곡이 있잖아요. 독도 문제. 근데 사실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느냐 빼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 이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압력을 받아서 공식적일 때에는 또 한반도기가 입장할 때나 이럴 때 독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에도 마찬가지로 독도를 빼라는 압력이 있었고 그 이제 뭐 북한은 그렇게 못하겠다. 좀 자존심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분노를 하는 바이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될 이 임나 일본부 문제가 사실은 독도처럼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 분명히 임나 일본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유령처럼 살아있다. 살아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뭔가 그런 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퇴출됐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뒤에서 여전히 빙산의 바다에 잠긴 그런 덩치처럼 소리 없이 이 세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것은 수면 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나 일본 부설은 저도 그때 기사를 접한 기억이 또렷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정식으로 임나 일본 부설은 이제 폐기를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삭제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것은 수면 아래에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뭔가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대마도를 갔다 와가지고 그 지금 오픈하셨어요. 관련 자료들을 이 역사 관련자를 찾다 보니까 일본 이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임나 일본부 관련한 글들이 엄청 많이 떠요. 그 일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 우익 성향의 글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사이트에서 대마도 검색을 하셨는데. 네. 극우파들의 그런 글들이. 그렇죠. 여기저기 뭐 개인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니 그냥 강가에 자갈돌 널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널리 있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그러니까 결코 임나 일본 부설은 사라진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 진화를 했습니다. 네, 일본인들 극우 세력들 사이에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공고히 하고 있다. 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나 일본 부설이 사실은 우리가 더 명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대마도와 연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붙였겠죠.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 그렇다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사실 뭐 후기 달아주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임나 일본 부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 간략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누구든지 네. 상관없습니다. 네. 예, 예. 아, 원래 그 박신님 몫이잖아요, 그런 거는. 아, 예. 자, 임나 일본부 설입니다. 근데 임나 일본부 설은 일본의 야마토회가 있는데요. 야마토회가 4세기에서 6세기 약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이죠. 그래서 그 한반도 남부에는 백제도 있고 신라도 있고 가야도 있는데 이 지역을 이 지역에 특히 가야 땅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서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여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이런 설입니다. 자, 이 설을 이제 임나일본부 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남선경영설이라고도 불린다고 하고요. 임나일본부에 대한 연구는 한 17세기에 시작이 되어서 19세기 말 본격적인 문헌고증에 의해서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정한론이라고 하는데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한론을 피게 되고 이 정한론의 핵심이고 또 일본 식민사관의 핵심이 바로 이 임나일본부설이 되겠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을 보면 육하원칙이 다 들어있죠. 그 임나일본부설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신공황후라고도 합니다. 뭐 진구황후라고도 하고 그 신공황후라는 사람이 외군을 이끌고 정확히는 369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한반도를 건너와서 칠국과 사읍을 점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서기에는 어떤 모습을 그려놨냐면 백제인들이나 신라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해놨어요. 거기다 이제 고구려까지 자발적으로 항복해왔다. 네. 그렇게 해놨죠. 네. 전쟁 한번 없이. 네, 전쟁 한번 없이 삼국을 모두 이렇게 점령을 한 것처럼 묘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임나라는 지역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를 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경영을 했다라고 해서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일본 서기에 주로 등장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서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설명을 했지만은 백제가 망하고 나서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가서 새롭게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새로 태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란 국으로 새로 태어났다. 백제가 망하고 태어났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일본의 이 대화 정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백제의 하부 국가였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백제의 일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굳이 이름을 새롭게 바꿔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나라 이름을 그러니까 쓰면 되니까 뭐 대화라든가 뭐 다른 이름들도 몇 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백제 부흥군을 보내잖아요. 일본에서 나라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백제의 부흥군을 보내거든요. 왜 보내겠어요? 그거는 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조상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당시 일본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은 다 백제의 분국이기 때문에 본국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여풍이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일본에서 보낸 원군들을 백제풍이 그대로 다 지휘를 해요. 그죠? 만약에 일본이 독립된 국가로서 지원군을 보냈다 하면은 오히려 지원군의 위세를 가지고 오히려 부여풍이라든가 이제 복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뒤흔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순전히 그 부여풍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럼 역시 백제의 군사란 얘기죠. 일본 그 이 지원군을 보낸 그 일본 외군도. 네. 근데 우리나라에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거는 백제와 동맹 관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처음부터 좀 해석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네. 네. 일본으로 만약에 역사 탐방을 간다 하시면은 5세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6세기 이전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물이 뭐 물론 이제 일본 제지 특유의 쓰에끼라든가 뭐 우리 한이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다 여기서 간 지배층 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이 뭐 교류니 뭐 동맹이니 예, 아주 맹랑한 말장난으로다가 농락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백제 뭐 유물 뭐 고구려 고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국뽕. 그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매도할 수 있는 용어나 개발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식민사관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아무리 해독자를 갖다 투여를 해도
쉽게 해독이 안 돼요. 그죠? 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 교수님이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660년에 백제가 망하죠.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고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은 670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백제와의 그 이제 연결성을 끊기 위해서 나라 국호도 바꾸고 새로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외왕을 천왕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천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천자의 나라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712년에 이제 고사기를 만들고 720년에 일본 서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천자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천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다 보니까 이제 천자는 제후국이 있어야 천자 아닙니까? 예. 제후국을 정복하거나 제후국에 이제 병합된 그런 역사가 있어야 천자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생기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일본의 천황제도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 근원에는 천황제가 있는 겁니다. 천황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복속 그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 깊게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이 천황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천자, 천황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서의 왜곡과 과장과 윤색, 조작 등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고사기와 일본 서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방금 이제 우리 태호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자 뭐 혼자 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받들어 줘야 이렇게 천자 됐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천자국은 달랑 나라 하나 가지고 천자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양에서의 어떤 이 천자국 개념이라는 거는 왕들 중에서도 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태화강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런 국호가 나온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임나일본부설은 뭐 4세기부터 6세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나라는 용어도 5세기에서 6세기에는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4세기에는 이미 없었던 용어인데 임나라는 용어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4세기에는 등장할 수가 없는 용어죠. 이제 임나 일본부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문명을 전수받은 그런 이제 선생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모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한민족의 역사를 오히려 자신들의 발 아래로 식민지의 역사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임나일본부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그 1차적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 영토를 상실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역사 영토를 상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고권이라는 걸 얘기하죠. 뭐 어떤 곳에 대해서 먼저 선점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거기에 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권리 때문에 어떤 사항에 주었을 때 거기에 이 권한을 주는 것이 연고권인데, 지금 동북아시아의 군사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혼란이 일어났다 생각해봐요. 중국 같은 경우 내분이 일어나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이 밖으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남북한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강력한 세력은 뭔가 핑계거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이렇게 무마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분이 있어야겠죠. 네. 그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 연구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영국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임나 일본부가 되는 거죠. 실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됐을 때 과거사의 복원이었다. 사실은 너희는 원래 우리의 지배를 받던 민족이었고
그것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것이다 라는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거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중국에서 동북 공정을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자기네들 지방 정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만리장성도 이 평양까지 연결된 그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걸 또 세계에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북한 유사시에 이제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구권 과거에 우리 고토였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 얘기가 그 영구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역사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나일본 문서를 이제 체계화한 사람이 이제 세마스라고 하잖아요. 뒤에 네. 보실 텐데 이 세마스의 임나 흥망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한반도 영유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에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복현이라는 건 다시 복자에 드러날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대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가 옛날에 영토를 이렇게 다시 재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으로 인도해 준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뭐 영원히 일본 한국을 예속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임나일본부와 같은 고대 한국을 병합했다라는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선 동조론의 뒷배경에도 이제 이러한 의식이 같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 8세기에 만들어진 이런 임나일본부설. 남선 경영론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이 사실 19세기에 조선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명분으로서 다시 악용이 됐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설이 안착이 됐다는 겁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최근에 김도영 이사장인가요?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북아 역사 지도가 진짜 총체적인 역사 왜곡의 집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으로 평양 중심으로는 한사군이 그려져 있고 또 그 남부 지역으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따라서 4세기 초에는 신라 백제가 없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북아 역사 지도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는 지금 남과 북이 전부 다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뒤덮여 있고 그 당시에 일본의 상태는 야마토외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임나 일본 부설이 그냥 지도로 형상화된 거예요. 그렇죠. 지도 네. 한 장이면은 그 당시 역사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역사의 인식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동북아 역사 지도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지도 한 100장. 그다음에 일본 지도, 중국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지도를 보면 야마토외를 말씀하셨지만 야마토외가 한 곳의 귀퉁이에 있는 나라였었는데 전 일본 열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그려놨어요.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시간대에 우리는 백제도 없고 백제국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신라도 사로국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뭐 자그마한 나라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동북아 역사 지도에 그 독도가 표기가 안 돼서 논란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교육부에서 뭐 공고라고 합니까? 수정 공고를 예, 했었죠. 수정 공고 예. 감사를 했는데 두 번째도 독도 표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독도가 표기가 됐나요? 표기가 안 돼서 폐지가 됐죠. 폐기가 됐습니다. 네. 예. 그게 한 5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거를 독도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뭐 그때 당시는 전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독도에 점이라도 찍어와라 네. 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점조차 명료하게 찍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허연 게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주장을 해요.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허연 게 있긴 있어요. 허옇게. 자세하게 보면 보인다. 네.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크게 사진을 크게 확대시켜 놓으면은 그 픽셀이 보이죠. 아, 그 픽셀 점 네. 하나 빠진 거 그걸 독도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독도를 실제로 축약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도가 네. 목적이 있거든요. 동북아 역사 지도의 목적은 동북공정과 일본의 영토 침략에 대항하는 거라고 자기네들도 써놨어요. 근데 그 대항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명료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제 중국의 역사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지금 중국이 그 동남아 국가하고 분쟁 일으키고 있는 남사군도 여기도 완전하게 자기들 영토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역사 영토로. 심지어는 이어도까지 이제 자기들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뭐 크게 수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수시로 이제 우리 이제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 돼 있는데 거기까지 막 들락날락 거려요 얘들이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태평양에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위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잔뜩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축구장 3개인가 3개 정도 넓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영토권을 주장해서 그쪽 그 바다를 자국의 바다로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역사 영토를 그냥 가볍게 쥐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제가 이제 암살 같은 영화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친일파가 독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하여튼 독종인 것 같아요. 일본 식민사관을 변호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컨트롤에서 프레임을 제시해주고 원격 조정을 한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조를 하고 정교화시키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생명력을 살려주는 어떤 그런 모형새인 것 같아요. 이 임나일본부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건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 받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임나일본부 설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일단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간적인 축소.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설이 이제 4세기에서 6세기에 그 강한 일본이 있었다. 강한 야마토 외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려면은 우리가 뒤에서 말씀 다 드리겠지만은 삼국 중에서 특히 신라 백제가 원시 상태여야 한다는 뭐 원삼국록,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임나 일본부설이 나오게 된 그 4세기 이전은 신화시하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어떤 학자는 임나 일본부설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설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이 부정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군은 당연히 신화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AD 300년까지는 원시 삼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임나일본부설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축소되는 것이고 영토는 당연히 공간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한반도라는 반도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이렇게 있었다.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한국의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임나일본부 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실제로 경술국치 이후에 이러한 작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죠. 조선총독부가 있었고 조선총독부는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조선반도사를 편찬을 하게 되는데 중심이 바로 이만희씨 류였죠. 이만희씨 류가 중심이 돼서 조선반도사를 편찬을 하는데 이 용어 자체만 해도 무엇을 의도했었는지가 너무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도사. 그렇죠. 예. 한민족의 역사를 반도 안에서 진행시키려는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진행을 했겠죠. 조선 반도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북아 역사 지도에 그대로 표기가 됐어요. 뭐냐면은 반도의 북쪽에는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한반도 남부에는 고대 야마토 외의 식민지였던 식민통치기구였던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동북아 역사 지도에 사실은 표기가 된 거죠. 한반도 남부 쪽에는 임나일본부라고 표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임나일본부설에서 차관이 되고 쓰다쏘키츠가 창안을 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고대에도 강력한 그런 통일 정권인 야마토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딱히 국가라고 칭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족이 있었을 뿐이다. 전쟁 한 번 없이 그냥 바로 복속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임나일본부에 해당하는 강력이 대체 어딘가라는 것을 이제 한번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나의 강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반도 남부에서 그 강력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 일본 관변학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구로이타 가스미, 뭐 이케우치 히로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쓰다 소키치, 이만 이시류, 쓰에마스 야스카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임나의 강력을 계속 확장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쓰다 소키치 같은 경우에는 임나를 이제 처음에 경남 김해에다가 김해 일대를 비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만이시류는 이를 이제 경북 고령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경남에서 이제 경북까지로 이제 확장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쓰에마스 야스카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임나 일본부 설을 갖다가 확정시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해방 전에 33년부터 이렇게 정리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49년에 이걸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쓰에마스 야스카즈는 일본으로 쫓겨간 후에도 임나 흥망사라는 것을 49년에 저술을 해서 거기에서는 임나를 전라도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강역이 뭐 최근에는 중국이 만리장성을 엿가락처럼 늘리듯이 이 강역, 임나 일본부의 강역을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려버려서 이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씨님이 뭐 어느 지역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야 자체를 임나라고 이렇게 통일시해요. 그렇죠. 예.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가야의 강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야가 곧 임나다라는 예.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가 가야를 통치했다는 얘기하고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조선을 강점하고 나가지고 그 남해안 지역을 무수히 파대죠. 증거를 찾는다고. 그런데 일본이 지배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오히려 일본 자체 내에서 가야계의 유물만 잔뜩 튀어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자,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전히 일부 어떤 뭐 건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개비 날개처럼 생긴 원형의 동으로 만든 그 물건인데 이거를 외식 그 유물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적으로 이게 또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의 이 문화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이 우리나라 이 대륙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적게 문화가 흘러 들어가서 일본을 갖다가 만들었지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만들었다는 흔적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유물이 발굴되는 거는 뭐 수백 점인데 사실 일본 유물이 발굴되는 거는 거의 이제 수십 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뭐 유물 유적으로만 비교하더라도 어디서 문화가 흘러나갔고 전수가 됐는지가 분명히 그렇죠. 명약관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히려 거꾸로 저 구석 아무것도 없는 구석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와 국력이 신장돼서 거꾸로 더 강력한 문화 국가를 다스렸다 하는 참 뭐라고 얘기해달라 이런 걸 생떼라고 생떼 생떼 아 좋은 좋네요. 예. 아, 나 프랑스어 하는 줄 알았네.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가야사를 연구하신 분 중에서 이제 고고학자 안춘배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전 신라대 교수고 전 부산시 문화재 위원장인데 이분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 측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외계 유적 유물들을 보면은 모두 한 56개 정도의 유적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본 내에서 출토돼서 대륙계 그러니까 거의가 이제 한국계의 유물 유적의 숫자죠. 한국계 유물 유적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을 빼도 이제 455개가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더 많은 유물들이 바로 한국계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도 뭐냐면은 일본의 29개 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렇게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나일본 부설이 끈질기게 생존한 이유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야마토 외가 사실은 최초의 통일 정권이잖아요. 최초의 통일 정권이 이제 들어섰고 이러한 야마토 정권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남한 경영이 이제 전제가 되었다는 거죠. 임나 일본 부설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에는 일본 고대사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축을 해왔는데 송두리째 허물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폐기가 되었다라고 할지언정 사실은 끈질기게 계속 이제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현재 학계의 동향이라고 할까? 일본 학계의 동향과 그리고 우리 강단사학계의 어떤 이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일반적인 시각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 씨님이 조사를 열심히 해오셨죠? 한번 계속 제가 말을 했는데 서로 토스하세요. 예. 현재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 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자체는 잘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일 고대 뭐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해서 10년 동안 결과를 발표한 게 2010년인가 그런데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뭐 타이틀은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면적으로 그 안에 본문 글만 보더라도 그때 야마토외가 그래도 큰 외교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인정된다. 뭐 이런 식의 신문을 본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학계에서도 한반도 남부에 대한 식민지 경영까지는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뭔가 출장소를 보냈다. 일본의 출장소, 출장기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조금만 강하게 언급이 돼도 뭐가 되냐면 조선총독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외교 사절설이니 뭐 이런 뭐 이렇게 외 사신을 파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다양한 견해가 뭐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그렇죠. 하죠. 뭐 용병설까지 뭐 다양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야마토 외 조정에서 임나 일본부를 이제 설치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원래는 야마토 조정과는 무관했다. 그러면서 규슈의 지방호족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한 출장소였다. 원래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가야 지역과는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출장 기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임나 일본부의 부는 기관이나 특정 조직이 아니라 사신을 뜻한다 라는 이제 외교 사절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 강단사학계랑 거의 똑같은데요. 우리 강단사학계 핵심은 뭐냐면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네. 확고부동하죠. 지금은 뭐 김현구 교수라든지 김태식 뭐 이런 그 사람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신문지상에 임나는 가야다. 임나는 가야의 일부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밀고 나가고 있죠. 신공황후가 이 사만을 정벌해서 신하의 나라로 삼았다 하는데 이 당시가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4세기라고 했잖아요. 광개토왕비를 일본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검토한 다음에 발견된 지 2년 뒤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일본에는 어떤 그 고고학이 현상이 이제 드러나냐면은 규슈 지역 가면은 이 장식 고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석실, 고구려의 석실 고분인데 요게 서기 400년, 410년 그 당시에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한 100여 년 동안 동경 그 지역까지 이게 무덤 양식이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은 이건 고구려계다. 고구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때 뭐냐면은 서기 400년 그 당시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침략한 백제와 왜군을 쫓아내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광개토왕비에 지워진 그 내용을 추정해 보면은 이게 광개토왕이 일본까지 직접 가서 평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제 기록이다 하는 이제 이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이 석실고분, 그거의 분포도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이제 발생한 시기, 그걸 보게 되면은 분명히 광개토왕의 군사가 일본을 가서 평정을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유물만 가지고도. 그게 한 100여 년간 이제 존속하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뒤에는 고구려의 유물들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많이 발견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고구려계가 이제 쫓겨나고 제지 이 세력들이 그걸 파괴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어떤 화풀이겠어요. 뭐 비슷한 거라도 화풀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의 점령군이 남겨놨던 그런 무덤이라든가 그런 문화재 그런 그 건물들이라든가 거기다 화풀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 유물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에다 임나 일본부를 갖다가 설치했다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전혀 성립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뭐 주로 일본 서기를 근거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을 하지만 확인할 만한 그런 유물과 유적이 아주 적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 서기 자체가 그 위서라고 이미 판명 받은 상태에서 거기서 그나마 진실성 있는 것만 골라 쓴다고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나 일본부의 허구를 그대로 계속 이제 학문에 도입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 부족한 사료적 근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광개토 태양 비분까지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강단사학계는 아까 전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일본 학계와 아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견해가 뭐냐면 바로 임나 일본부에서 임나가 가해라는 것은 뭐 확고부동하다. 이것은 이제 변치 않는 전제다라고 이제 깔고는 왜가 사실은 백제였다라는 견해를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구 교수 같은 분이죠. 김영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임나는 가야는 맞고 대신 이제 백제가 그 지역을 통솔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그 백제의 뒤에 누가 있냐면 야마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손길로서 무슨 오페라의 유령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야마토회가 조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백제가 통치를 했다, 관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김영구 씨가 이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밝혔더니 이덕일 소장님을 고소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에다에서도 이덕일 소장님과 그때 전화
인터뷰로 재판 전후 상황을 다뤘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꼭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절판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금지를 먹었던 책이 우리 안의 식민 사관이라는 이덕희 소장님의 책을 갖다가 이제 가처분을 시켰잖아요. 그 3년 동안 이렇게 햇볕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렸어요? 예. 간만에 책 소개를 한다면 우리 안의 식민 사관이라는 책이 이제 표지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저는 옛날 책을 갖고 있었어요. 빨리 일찌감치 샀기 때문에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이 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가 증보가 됐어요. 그 100페이지의 내용은 재판의 어떤 상황, 재판이 어떻게 전개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흥미진진한 3년간의 이야기가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안의 식민사관을 보시면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이제 활동한 왜군을 백제의 용병으로 본다는 백제군 사령부설. 그리고 뭐 왜의 용병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외교적 사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파견된 사신이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놀랍게도 일본 학계에서 하는 주장과 매우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사실은 속을 수가 있는 게 딱 전제로 하는 게요. 아까 임나는 가야다라고 했잖아요.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했던 외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그냥 한반도 남부에 외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외교적 사신이냐? 일회성 있는 일회성의 사신이냐? 아니면은 어떤 외교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떤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훌쩍 넘어가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했던 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실질적으로 그 집단을 이루어서 만약에 뭐 5년이건 10년이건 활동을 했다 하면은 그 자치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 자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그럼 북한 학계에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김석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북한 학계에서는 김석형의 분국설이 있습니다. 이 분국설에 의하면은 이 삼한과 삼국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그 안에 삼한과 삼국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분국들을 곳곳에 설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임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그건 일본 열도 내에 있는 어떤 가야의 분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를 벗어났네요. 이 설은. 네. 그렇죠. 일본 열도 내에 임나라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삼국의 식민지라 할 수 있는 분국들 설치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사학계의 주장을 또 살펴봐야겠죠. 임나의 위치 역시 북한학계와 마찬가지로 임나라는 것은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 내에 있었다라고 비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열도 내에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뭐 북한 학계 같은 경우에는 오카야마 현으로 못 가본 곳이라서요. 네. 오카야마 현이고 남한 학계는 대마도로 주로 보고 있죠. 근데 일부 뭐 큐슈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족사학계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최재석, 이병선, 문정창 이런 분들이 대마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대비되는 행보를 걷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민 세금으로 무엇을 발간을 했냐면 역주 일본 서기를 발간을 합니다. 뭐 이게 한 2013년 정도 될 거예요. 네. 일본 국가기관인지 도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는 임나가 일본 열도설이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아예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으로도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요.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다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고는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일본 학자들과도 같이 이렇게 뭐 번역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역주자 7명이 모두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역주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 아까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최초로 나오는 그 기록에서도 오역, 큰 오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오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역주본 일본 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다가 개인이 번역해도 되는 책이거든요. 그건 일본 서기 정도는. 그런데 지금 이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에서 조선사 35권 그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책 작업으로다가. 네. 오히려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동부 역사에 대한 그쪽 패거리들이 방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모를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은 조선사 35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쓴 조선사가 아니라 일본이 자기들 통치 입맛에 맞춰 만들어 놓은 조선사가 지금 우리나라 이 주류 사학계의 기본 역사 이론의 바탕이라는 거죠. 일본어로 써 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분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우리가 식민 사학을 극복하는 입장에서라도 그거를 제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꿀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손으로 지어진 조선사 번역이 끝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식민사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인하대 그쪽 팀에서 참여한 그 교수들이 평양이 지금의 요양이다 하는 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 아래 뒤틀렸는지 그걸 기를 쓰고 이 비판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어요. 핏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 일본어로 된 조선사 35권을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를 거의 번역 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번역을 다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컨트롤 C, 컨트롤 V다. 그러니까 우리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고려 시대하고 이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일본이 만들어준 걸 그대로 쓰고 있다. 우리는 고려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준 조선사 35권의 고려편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찾으려고 해서 고려의 어떤 국경,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더니 그거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고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완역을 하게 되면 상고사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일제시대에 만든 거를 그대로 뺏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지금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역주 일본 서기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 세금으로 그 혈세로 사실은 구구파의 그런 역사관을 전파한 것이거든요. 이런 이제 행태는 사실 그때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께서 장관 임명되시기 전에도 후보자이실 때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 주장을 쓴 국내 역사학자들 논문이 많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이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임나는 가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쓰는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많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아마 그때 학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참 이 국정원이 국민 사찰을 하지 말고 나라에 해가 되는 이런 걸 차라리 사찰을 했으면은 그래도 칭찬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아까 뭐 좀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 김석형의 분국설이 나오게 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본 서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일본 서기 개체 6년 12월조에 보면은 임나의 사현이 백제와 가깝게 연달아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뭐 임나하고 백제가 가깝다, 연달아 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닭과 개의 주인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동네 수준이라는 거예요. 동네 수준. 닭과 개가 주인이 분별, 경상도에 만약에 임나에 닭이 있고 그리고
개는 충청도나 전라도에 있다고 하면은 구분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한 동네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구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은 뭐냐면은 일본 열도에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나 임나 등은 동네 국가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북한의 김석형의 분국설이 나오게 됐는데 이 분국설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이제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리가 없다면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석형 이 사람의 논박에 대해서 또 별다른 이게 논박을 또 못했어요. 일본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정치적인 그 의식으로다가 이 글을 써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그 논박에는 자기들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